세 가지인데요. 네네. 직급을 갖고 나오시거나 기술을 갖고 나오시거나 네. 아니면 관계를 갖고 나오시거나 그러니까 저처럼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요. 네. 그래도 뭐 상무가 되고 뭐 굉장히 더 높이 올라가면 어디 가서 그래도 한번 눈길은 주시거든요. 그거를 갖고 나오시거나 아니면 기술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보통 직장인들이 뭐 올라운드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제너럴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나는 인사 출신이야, 뭐 기획 출신이야, 관리 출신이야. 그 동료 임원들 선택한 이제 진로를 여쭤보고 싶은데 네. 뭐 주로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취직을 한 이후에 네. 뭘 하느냐는 두 네. 가지로 네.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성향적인 부분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네 가지 유형으로 얼추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고 본인이 기본적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으시다. 그러면 그분은 계속 즐기시는 거예요. 인생을 네. 즐기시는 거예요. 네. 여행도 다니시고 네. 뭐 라이딩 다니시고 뭐 운동 다니시고 모임 가지시고 이렇게 소일거리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경제적인 여유는 있으신데 본인이 노는 거는 못 참는다. 네. 태생적으로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사업체를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1인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같이 퇴직하시는 분들 네. 임원분들이랑 마음을 좀 모아서 뭐 이렇게 뭐 법인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돼요? 쉽지 않아 보여요. 거기서 성공했다는 분들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 같은 게 네. 이게 임원분들이란 게 실전에서 뛰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후배들이 뭐 제안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뭐 관리하시고 전체적으로 뭐 한두 줄 평하시고 물론 뭐 진두지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임원이 되는 순간 현장에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맞거든요. 현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정말 임원 대우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뭐 몇 년 지내시다가 다시 일을 하시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뭐 상황이 굉장히 많이 네. 바뀌셨잖아요. 저는 코로나 직전에 퇴직을 한 케이스인데 그 시기에 같이 뭐 퇴직을 하신 임원분들을 만나보면 뭐 SNS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고요. 뭐 키오스크 여전히 못 다루시고 결론적으로는 임원으로 나왔을 때 뭔가 사업체를 차렸을 때 저는 성공한 분들은 못 봤다. 그 이면이 결국은 현장감도 떨어지시고 네. 워낙 본인이 부리시기만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못 챙기시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이제 경제력도 없고 뭐 경제력이 없으면 뭐 이후에 성향과는 상관없는 네. 것 같아요. 뭐 일을 좋아하던 네, 뭐 일을 뭐 네. 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닥치는 대로 그쵸.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정말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낚은 기술을 가지고 좀 활용을 하시는 그래서 뭐 어떤 뭐 물건을 사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을 해가지고 좀 중간에 피를 받는다거나 이게 거의 프리랜서 개념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술 없으신 분들은 정말 몸으로 뛰시는 분들 이렇게 계시는데 저는 이런 어떤 서너 가지 유형을 보면서 느끼는 게 네. 조금 반성도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같이 임원으로 근무를 했을 때는요 네. 전 이분이 어느 정도로 재산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지도 우리 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모르죠. 네. 같이 맨날 밥 먹고 맨날 회의하고 깨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네. 집이 두세 채 있기도 하고 그 월세로 인해서 굉장히 여유롭게 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부모님한테 건물을 물려받아서 그런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것뿐이지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퇴직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없던 신분까지도 드러나게 하는 게 퇴직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한 5, 6년 이상 임원 충분히 하신 분 뭐 10년 가까이 하시는 네. 분 그분들은 여유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임원 월급만 해도 뭐 부장이 한 두 배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만 잘 굴리셔도 뭐 2, 3년에 집 한 채는 사실 수 있거든요. 네. 2년이 이내로 단촐하게 나오시는 분 그리고 기존에 물려받은 거 없고 맨땅에서 사회생활 시작하신 분 게다가 애들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분들은 진짜 답이 없는 건 거죠. 그래서 같은 임원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계층이 다양하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도 카스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MZ세대들 보면은 뭐 과거에는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임원이 다는 게 꿈이었다면은 네. 요즘은 뭐 임원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네. 파이어죠. 빠른 퇴사 내가 빨리 돈 벌어서 나오겠다 이런 목적을 목표를 가진 이제 MZ세대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직 임원으로서 저는 무조건 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사람을 비참하게도 만들고 굉장히 여유 있게도
제도 만들더라고요. 돈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네. 뭐 그거를 위해서 정말 뭐 임원이 되던 아니면 빨리 나와서 정말 계속적으로 뭐 커리어를 좀 옮겨 다니던 그거는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시대가 사실 바뀌었잖아요. 저는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해서 임원으로 되기는 사실은 지금 당장으로 보면 쉽지는 않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희 때나 할 게 없어서 직장 생활하고 네. 뭐 그랬지 제가 다시 선택하게 된다면 한 직장에 올인해서 정말 몇 명 맨날 보는 얼굴만 보면서 내 능력 또 다른 능력 사장시켜가면서 굳이 회사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회사 월급만 받자고 인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많은 경험치들도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네. 어떤 선택이든 그는 목적지까지 저는 가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좀 내가 이 길을 잘못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빨리 돌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는 주변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열린 마음으로 했다면 어떤 선택이어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돈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윤택하게 살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은 이제 사실 거의 뭐 전에 일하던 뭐 직장이나 뭐 관련된 일을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완전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퇴직하고 이렇게 좀 새로운 일을 도전하시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어요? 저 자신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이긴 하지만 뭐 저는 저랑 계속 같이 다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감정을 종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감정 기복이 너무 업앤다운이 심해서 제가 좀 원하는 대로 된다. 그럼 굉장히 뭐 굉장히 하이텐션으로 올라가고 안 된다 싶으면 거의 뭐 바닥으로 떨어지고 너무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 마음이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왔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체성이 좀 혼란이 왔어요. 제가 아는 저는 회사 안에 있는 저 그게 제가 지금까지 아는 저의 모습인데 회사를 딱 걷어내고 나니까 정말 껍데기를 벗긴 맨 계란만 딱 하얀 그 속살만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어디에 쓰임새가 있는 건지조차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도 뭐 처음에 한두 번 회사를 나와서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깨졌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여전히 뭐 이걸 벗어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누구인 줄 모르고 내가 어느 곳에서 강점이 있는지조차도 내가 파악이 안 되니까 세상을 조금 피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았고요. 그리고 일단은 회사 외부적인 측면을 보면 전 회사 밖 사람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네. 직장인들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뭐 사람, 돈, 어떤 플로우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시스템 안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 안에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다 보죠. 나와서 보니까 제가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런 시스템을 직접 만들기부터 시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갖추어진 시스템에서 일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전투력과 자생력이 높겠어요. 제가 그분들을 상대하기가 사실 굉장히 버겁더라고요. 제가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회의도 다니고 이렇게 쫓아다녀서 보면 나는 저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가가기 전에 굉장히 이렇게 눈에서 의지가 좀 나오고 굉장히 내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나는 느낌이 확 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상대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고 네. 단어나 사용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다르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표현법이나 단어법이나 모든 게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속을 드러냈는데 나중에 보면 저만 속을 드러내 있는 나중에 뭐 뒤통수를 맞거나 그런 경우도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세상 밖에서 살 때는 그런 분들과 같이 경쟁해야 되는 거 그런 분들을 넘어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고 결국 많이 배웠고요. 그분들 통해서 많이 배웠고 뭐 존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퇴직을 좀 눈앞에 두신 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이거 한 가지는 뭐 꼭 배워서 나오세요 혹은 뭐 꼭 가지고 나오세요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네네. 직급을 갖고 나오시거나 기술을 갖고 나오시거나 네. 아니면 관계를 갖고 나오시거나 그러니까 저처럼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요. 네. 그래도 뭐 상무가 되고 뭐 굉장히 더 높이 올라가면 어디 가서 그래도 한번 눈길은 주시거든요. 그거를 갖고 나오시거나 아니면 기술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보통 직장인들이 올라운드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제너럴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우리가 나는 인사 출신이야 뭐 기획 출신이야 관리 출신이야
주시냐 그거는 말이 좋아서 인사기획 관리죠. 쓸데없는 기술이 없다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일반적인 재능 말고 실제로 뭐 정말 뭘 다듬는다든지 라이센스가 저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라이센스들도 뭐 단체에서 주는 라이센스 말고요. 네.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 그리고 보면 몰리는 자격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몰리는 자격증보다는 기본적으로 몰리지 않는 그만큼 사실 진입장벽이 높긴 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훨씬 더 안착하기가 좀 쉽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조차도 어려우면 아예 그냥 회사 밖에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안에 사람들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사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미리 좀 사귀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았을 때의 맹점, 폐단이 있는데요. 본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뭔가를 새롭게 하게 됐을 때 회사 안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어디 뭐 입점을 시켜달라든지 소개를 시켜달라든지 굉장히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주지도 못할 뿐더러 그 사람에게 갖고 있던 이미지조차도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나왔을 때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벌릴 생각 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 밖 사람들과 관계를 좀 넓혀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퇴직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셔서 제 이야기가 새롭지 않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퇴직이 제2의 출발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퇴직자분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물론 퇴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하지만 퇴직자 본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분들이 퇴직자분이 좀 힘들어 하시면 뭐 대충 살라고 하고 편하게 살라고 하고 너를 위해서 살라고 하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은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한 만큼 또 2, 30년 이상 더 살아야 되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의 삶은 사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출발이라고 한다면 출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장 뭐 운동 가시고 등산 가시고 뭐 이런 거 좋은데 뭐 필요하시긴 하시죠. 그렇지만 본인이 앞날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후에 시간 더 힘들지 않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분명은 퇴직은 종말이 아니고요. 퇴직자도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느 대기업 임원의 퇴직일기의 저자 정경화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